오늘 잡은 뿔소라는 보통 소라보다 식감이 쫀득해 요즘 인기인데요. 해녀들은 보통 자신이 채취한 해산물을 조합에 넘겨 판매합니다. 선도 유지가 중요한 해산물. 혜인 씨도 뿔소라를 싣고 이동할 준비에 나섰는데요. 해녀 쉼터에서 머지않은 한 건물. 혜인 씨가 이곳의 식당에 아까 잡아온 소라를 내립니다. 오늘 잡은 것들을 조합이 아니라 식당에 팔려는 걸까요? 아무래도 여기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듯 일하는 게 꽤 익숙해 보입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식당에 혜인 씨 사진이 붙어있네요. 사실 이곳은 혜인 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관광객을 상대로 각종 해산물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물질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주문을 소화하느라 정신없던 엄마. 물질옷도 벗지 못한 채 하고 앞에 선 혜인 씨. 원래 이 역할은 오빠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다섯 명인데요. 엄마, 오빠, 저, 그리고 동생 두 명. 오빠 있었는데 엄마랑 의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싸워서 집을 나갔어요. 식당을 도맡아 했던 오빠. 물질로 바쁜 그녀는 오빠의 보조 정도만 했는데 엄마와의 불화로 오빠가 나가고 난 뒤 어쩔 수 없이 떠맡았다고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가장 힘든 건 엄마가 식당 일에 서툰 거. 특히 포스기 사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상금한 걸 넣었어요. 라면 두 개, 등심 한 개. 조리, 서빙, 계산까지 그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식당. 하루 쉰다는 건 사치죠. 제가 하루 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물질도 가야 되고 가게도 해야 되고 그 하루 문 닫으면 되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하루 닫으면 그 며칠 못 버니까 그냥 제 욕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20번, 30분 간격으로 제주와 우두를 오가는 도항선. 특히 오늘은 주말이라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을 내려놓습니다. 혜인 씨도 부지런히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두릅니다. 식당 바로 앞이 해변이라 꼼꼼히 닦지 않으면 금방 모래투성이가 되어버리죠. 안녕하세요. 청소를 마치자마자 몰려드는 사람들. 이번엔 중국에서 온 손님들입니다. 메뉴가 한자로 써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아, 중국인 분이 오셨어요?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해서 하고 있어요. 갑자기 몰려든 손님들 때문에 분주해진 혜인 씨. 선도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음식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주문 받으랴, 해산물 가져오랴, 조리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은 날이면 서너 개의 음식을 동시에도 밀리기 마련. 혹시라도 주문이 빠지거나 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진 볶음밥. 라면도 불지 않고 딱 맞게 완성됐으니 손님에게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볼이 큰 거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구가 지금 안 되니까. 근데 쟤는 안 나. 내가 그래서 나갈 때부터 내가 이거 투, 이거 투, 원, 노 이거 했잖아. 근데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까 그 큰 볼에 주라는 거 설명을 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 주니까 저거 취소해 말하니까 너 없어졌잖아. 뭐 없어져.
아 짜장면도 엄마 주문 받은 거는 그럼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아 거기는 먹고 있을 때 취소해도 되잖아. 딸이 주문 취소를 입력한 줄 알았던 엄마. 하지만 혜인 씨는 조리에 바빴던 건데요. 딸은 모든 걸 자신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이래서 운영이 될까요?